배고프다. 배고프다. 저희는 야마나시로 가고 있습니다. Until I find you, and to the store I never knew. When the night could be sweet, until you swept me up from my feet down. The rain. 야마나시로 가고 있습니다. 후지산 보이는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야마나시. 처음 가는 야마나시인데 진짜 이번에 11년 살면서 처음 가는 거야. 그치. 너무 안 돌아다닌 것 같아. 간대만 가고. 그치. 근데 나는 솔직히 간대만 가는 거 되게 좋아해. 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아 물론 되게 좋은데 몰라서 안 가는 거지. 핑계야. 챌린지를 안 좋아하잖아. 핑계야. 그러니까 귀찮아서 막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잘 되고. 아이고 스페인의 사람은 아직부터 지금 운전을 이제 1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어? 열심히 한다고 많은 것들을 보면 발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많은 곳을 다녀오실게요. 야마나시 이번에 한번 놀아보고 오늘은 당일이니까 또 얼마나지 오늘은 입문 느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란히 앉아야 되는구나. 따라와. 짠,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런 텐트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많이 시키더라고요. 스윗똥, 우리는 스윗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스윗똥은 또 다른, 아니고. 이거는 수제비 같은 건가 완전? 일본식 수제비. 오지아는 죽 같은 느낌? 이거는 그냥 뭐 튀김 덮밥이고. 내가 먹을 거는 이거거든? 어떤 거? 하고짜. 어, 맛있겠다. 느낌 있네. 그치. 얘는 뭐야? 불타니까 아즈키? 아즈키가 이거야. 이거 팥 맛있겠다. 이거 단팥인가 근데? 단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단팥일 것 같지 않아? 일본이잖아. 유크마니까? 그니까 곰고기랑 거북이. 이거 자라 자라 스푼이니까. 아 자라. 응. 우리 이렇게 먹어? 근데 이게 뭔가 대표 메뉴는 이렇게 두 개. 부타니까랑 200엔으로 그냥 먹죠 뭐 그냥. 그래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맵다고 왜 200엔을 더 받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춧가루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챙겨가야겠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찜이야. 이찜이가 아니고 템푸라 같은 거도 먹고 싶긴 한데. 시키자. 템물이 하나 할래 우리? 한국어로 뭐라 그러면 돼? 말해봐. 튀김, 모든 튀김. 오 괜찮은데? 프라모리아와세요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 무슨 냄새? 그거 향기가 났어. 나는 마스크에서 잘 모르겠어 그거를 지금. 저도 다 들어오는데. 아 면적이 없어서 깎여서 이렇게? 열받긴 하네. 얼굴 크다 이거지 지금 내가. 3시간 걸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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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포토. 어?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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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봤어. 뭐 자꾸 따라해. 아 발음 틀린 줄 알고. 아 진짜. 지적을 하니까 내가 긴장해가지고. 아, 고추라이스. 고추라이스. 손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던져. 이게 면발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진짜 두껍다. 그렇지. 맛있겠다. 수제비 같아. 저게 무슨 진짜 리뷰냐. 진짜 구리다. 수제비 같다 그러면 뭐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져. 맛이 되게 잘 되어있어. 몇 발에? 코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끊어지는 느낌. 돼지고기 포도였죠? 응. 그타니크. 와, 많이 들어갔다 진짜. 진짜 두껍다. 어, 무거워 면이. 어, 이거 뭐야? 토란이야, 토란. 토란. 되게 맛있다. 진짜? 우동이랑 뭐가 틀려? 면발이 수제비 같네? 야, 진짜 구리다. 수제비 같다 그러면 뭐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져. 쫄깃하지만 뭔가 이게 끈끈한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충분히 식감도 좋고 우동 면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면에 국물 맛 다 배어 있어. 그치. 그리고 국물이 되게 괜찮아. 이게 약간 가시에다가 미소에 뭐 이런 각종 야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거든? 이 재료가 진짜 막 나물 같은 거에 뭐 고기에다가 호박도 살짝 들어갔어요, 여기도. 그치. 이게 또 달달한 맛을 또 이 배추라던가 파. 와, 당근. 진짜 잘 왔다, 우리. 그치. 너무 맛있다. 새우맛 터져. 엄청 크잖아, 새우도. 내가 얼굴이 작은 편이긴 한데 이만하더라, 새우가. 와, 얼굴만 하네. 이 정도의 1000엔이면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워. 강과 딴 것 좀 할래? 이거 궁금하다. 뭐 포토 맛 나는 거? 이거 완전 벌칙 아니야? 벌칙 바스켓. 하나 먹을래? 응, 응. 버스켓. 버스켓. 이거 먹어볼까? 이거 맛있겠다. 나 이거 하나 살까? 쇼미키엔 치카이타메 660엔 게이드. 야, 이쁘다. 이거 장식해도 되겠다. 그치? 나이스. 귀여워. 이쁘다. 그게 뭐야? 김자미 같은 떡에 이게 사탕, 유명하다는 거? 사탕이래. 아메라고 적혀있어. 그게 맛의 사탕이구나. 엿 같은 건가 봐. 오, 맛있겠다. 이거 사? 어, 사세요. 좋아 죽겠네. 이쪽 방향이 아닌가 봐 그러면.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아, 맞아? 이야. 좋아? 뭔가 고요해. 사람이 없어서 좋아. 진짜 마스크 이렇게 벗은 게 얼마 만이야 밖에서. 진짜 오늘 날씨 꿀이네요. 꿀. 아, 꿀! 완전 꾸리꾸리하다는 뜻인 줄 알았네. 그쵸. 같이 와가지고 어. 저기 의자 깔아놓고 어. 여기서 라면 끓여 먹을까? 아, 진짜 좋겠다. 그거 아니었거든. 어. 뭐냐면 버너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콩을 여기서 갈아가지고 아침 모닝커피를 여기서. 그거 하는 게 그냥 모닝 라면이지. 그러니까 라면 모닝 신라면. 라면 먹고 커피 한잔 하면 딱 좋겠다. 근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좀 전에. 아, 라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라면 먹기가. 계란도 갖고 오자. 한번 꼭 와보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저는 내가 어떻게 와? 나 이렇게 갔던데. 그 못해 이거.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 왜? 네. 유미짱이 맛없는 게 어딨냐 솔직히. 카르페가 볼륨이 만땡이라고 써있길래 소프트? 나 맞춰 먹을까? 뭐 먹을까? 인기 넘버원 먹어야지. 오케이. 오늘 아 키나코 냄새 너무 좋아. 고소한 냄새. 그래서 나? 내 스타일. 이건 생크림인가 보다. 진짜 맛있어요. 인절미와 흑당을 넣은 바닐라아이스라고 보면 되지? 요거 과자같아. 딱딱하다. 근데 사람들이 다 키나코 라떼랑 크로미츠 라떼 그걸 많이 시켰어요. 그게 인기인 것 같아요. 후지산 보이는 게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딱 후지산이 보이잖아. 맛있어? 응. 피나코 라떼도 마시고 싶다. 이거 뭔 맛없겠어. 나오면 또 후지산이야. 후지산이 계속 보이니까 진짜 There's a pace here that I'm still not quite familiar with. There's a noise coming from the fridge and a mess that isn't mine. 여기 근데 나름 절경인데? There's a broken chair that I've been sitting on lately. Feels high, feels so low. 라면 먹으러 오셨다. There's a beautiful porch with parts dropping from the ceiling. There's a man enjoying his loneliness as I am sipping. And my body's still, but my open eyes are looking. I like it here, but sometimes I just feel like up and leaving. Can't wait, can't wait. Can't wait, can't wait to get home. 메뉴 하나 아니었어? 하나? 맞아. 이나리 호또랑 말회 그 유부초밥이라고 작은 거. 오, 모츠니가 있네. 뜬일까? 뜬? 저기도 그, 여기도 그, 여기도 그, 거기도 그. 얘는 엄청 굵은 칼국수 느낌이다. 이 집의 맛이 있어? 응. 얘가 더 미소의 맛이 좀 덜
강한 느낌? 가벼운 느낌? 가벼운 맛인가 보네. 또 배가 부른데도 넘어간다는 말이야. 이게 조금 더 국물 맛이 가벼운 것도 있는데 면이 훨씬 더 애미짱 스타일이야. 왜냐면 이건 면이 코시가 엄청나. 아 근데 난 코시는 얘가 좀 더 쫀득쫀득. 평생 하나만 먹어라 이런 먹고를 그런 어떤 매력이 틀린 것 같아. 여기가 뭔가 진짜 젊은이들의 맛이야. 그런 것 같다. 저쪽이 뭔가 전통의 맛이야. 맞아 맞아. 어쩐 여기가 연령층이 다 어려. 애들이 학생들이야. 추천입니다 여러분. 꼭 드시러 요거 사드세요. 요거 왜 자꾸 이렇게 호박을 집어넣는지를 여기서 알았어. 그 호박의 그 향기 있잖아. 향긋한 느낌? 그게 다 나와 여기서 먹으면. 저쪽에서 먹었을 때는 국물의 짠맛과 호박의 단맛의 조합 되게 맛있어서 그것도. 근데 여기는 호박의 단맛뿐만 아니라 호박 뒤에 숨겨진 그 향긋한 느낌까지 아 나와. 아 그래서 포토에 이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I feel flooded at night, trying to breathe in. 아 맛있었다. As we drive, it all just slides. Nothing quite believes my mind, like knowing I.